염계 선생활 교자 언하고 졸자 묵하면 교자 노하고 졸자 일하면 교자 척하고 졸자 덕하며 교자 흉하고 졸자 길하나니 오호라 천하 조리면 형정이 철하얌 상한 하순하며 풍청패절이니라 여괄통미 위존하고 지소이 못되면 무화재 선의니라 염계 선생활, 염계 선생은 주렴계 선생이라고 주 돈이라는 선생님이죠. 염계 선생이 말씀하시기를 교자 언하고 졸자 묵하며 여기서는 교자와 졸자를 비교하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묘한 사람은 말을 앞세우고 말을 하려고 하고 졸렬한 사람은 좀 부족하다고 느끼는 사람은 묵하며 잠잠히 있으며 여기서 침묵은 금이다라는 말을 볼수 있겠지요. 교자 노하고 졸자 일하며 재주가 있다고 손재주가 있다는 사람은 늘 손으로 일을 해야 돼요. 그죠? 교묘한 사람은 수고롭고 졸 손재주가 없는 사람, 재주가 없다는 사람은 편안합니다. 세상사를 잘 보십시오. 뭐좀 잘한다고 하면 꼭그 사람이 그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그 사람을 불러다가 써먹지요. 그러다 보면 조금 저 사람 잘 못해 하는 사람은 일을 시키지 않기 때문에 반대 입장에서 보면 그 사람은 편안하고 좀 잘한 척하고 잘난 척 하는 사람은 늘그일 때문에 피곤하게 되더라. 교자 적하고 교묘한 사람은 그러다 보니까 해치게 되고 졸자 덕하며 이 교자는 교묘한 사람은 남한테 잘한다고 하다 보면 결국엔 남그 자신도 해치게 되고 또 그런 일로 인해서 남을 해치게 되고 졸자는 덕하며 나는 잘 못해요 하면서 늘 겸손하고 물러서고 하다 보니까 사람은 덕스럽게 되고 교자 흉하고 졸자 길하나니 그러다 보니까 교묘한 사람은 흉하게 가고 부족한 사람은 길하게 되나니 오호라 천하 조리면 형정이 철하여 상안 하순하며 풍청패절이니라. 아, 천하의 조리면, 즉, 온 세상 사람들보다 좀 부족한 듯이 여기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형정이 철하여. 형은 형벌이고 정은 정치지요. 다시 말하면 이게 이제 법으로 제재를 하거나 뭐 이런 것들이 형정이 되겠네요. 형정이 철하여 형정이 거두어져서 상한 하순하며 이 관직의 자리로 말한 자래요. 윗자리에 있는 사람은 편안하고 아랫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그 법대로 그냥 따라가면 되니까 따라가며 풍청패절이니라. 풍속은 맑아지고 패절 패단은 끊어지게 될 것이다. 꼭 여기서 요리 삐진다고 그법 만들고 조리 삐진다고 그법 만들고 이게 다 교묘한 사람들이 하는 짓이지요? 그러다 보면 그 법을 자꾸 삐져나갈 궁리만 하지 풍청패절은 되지 않는다. 여괄 덕미 위존하고 지소이 모대면 무화재 선의니라 주역에 말하기를 덕은 작은데 그 사람의 덕은 작은데 지위는 높고 지혜는 작은데 큰 것을 도모하게 되면 무화재 선인이라 화가 없는 사람이 드물 것이니라. 사람은 다 자기 그릇대로 사는 거지요. 그릇에 넘치는 것은 다 흘러가고 맙니다.